오늘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고요. 이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이 제사 문제를 대처했는지 또 한국에서 행하는 그 제사가 왜 성경이 금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에 속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국의 제사는 조상 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뉘어서 그 정신이 혼과 백으로 나뉘어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간 구천을 떠돌고 방황하고 있고 또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본래 유교가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닌데 후에 토속신앙과 결부가 돼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그 방황하는 이 혼과 땅에 있는 백이 만나도록 그래서 안정된 조상의 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 된 신주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요. 그 신주 안에 이제 혼과 백이 거기에 거처를 삼고 거기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제사를 통해 효를 행하면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이처럼 지내며 부모에게 효를 하게 되면은 하늘이 복을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조상들이 복을 준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조상 신들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조상 신을 섬기는 것이 한국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상 숭배 또 우상 숭배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명제 혹은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은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출애굽기 20장 3절에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제사 지낼 때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자발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이 강제적인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부인입니다. 남편이 그 제사를 지내야만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너희들 제사 안 지내면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위협을 받고 이제 별로 원하진 않지만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제사에 참여합니다. 자발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강압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강압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했으니, 내 의지에 반해서 참여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사 드려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발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강요에 의해서 제사를 따라서 지내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강요에 의해서 제사를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강압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강요를 받아서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살인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강압을 받았습니다. 그 살인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무도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없겠죠? 네. 이런 질문을 해보면, 네, 강압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더 우리가 그 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여기에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 아들, 손주, 증손주까지, 네,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갚아주시는데,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주, 때로는 4대까지, 증손자까지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죄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갚으시는가? 불신자 아버지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자기 가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장가도 가고 자기 가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함께 계실 때 지내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예수도 믿었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더 이상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제사 지내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그 아버지의 죄를 이 우상 숭배하자 예수 이제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아들에게 그 죄를 갚아주시는가? 갚으시는가? 심판하시는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심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를 갚으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죄를 3,4대까지 갚으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들, 손주, 증손자까지 3,4대까지 그렇게 그 연대적으로, 네, 연좌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예전엔 또 우리 그죠, 아버지가 빚지면 그 빚 못 갚고 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자손이 그걸 다 갚아야 됩니다.
이 연좌죄라고 하는 요새는 폐지가 됐죠. 네.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해서요. 잘 된 것입니다. 네. 물론 아들들 아버지가 빚진 거 돈이 있으면 갚아야죠, 마땅히. 네. 도덕적으로 그렇죠. 갚아야죠, 당연히.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가? 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애꿎은 이 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경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법이 있고 또 여기에 뭐 지역 배경이 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하셔서 이 책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 책을 보고 읽는다고 그냥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아주 정말 신중한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로 공부하는 건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영어로 된 것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그 선조들, 아버지들의 iniquity, 그 허물, 죄들을 visiting, 갚으시는데 누구에게? On the children,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갚으신다. 근데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3대, 4대까지 갚으신다. 어떤 후손들이냐면 of those who hate me.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 그 3, 4대까지 그 선조들의 죄를 후손들에게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들의 죄를 그 자녀들에게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아버지들의 죄가 이제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데 3, 4대까지. 근데 누가 그 이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번역을 해보면 아버지들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한 3, 4대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죄를 너만뿐 아니라 내 자녀 아들에게까지 갚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본받아서 아들도 우상 숭배를 할 때 또 그 후손 3, 4대까지 그렇게 할 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죄, 아버지의 죄를 죄가 없는 아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들 때문에 반대로 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이 그 당사자에게 주시지 그 이 사람의 죄를 다른 후손들에게 내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동일한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범죄하지도 않는 영혼이 범죄하는 영혼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로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범죄한 것을 자식이 담당하고 자식이 범죄한 걸 아버지가 담당하고 아니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감다고 하는 그 후손 3,4대에게까지 감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 그 우상 숭배하는 죄가 참 전염성이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주 악한 그 소굴 같은 데 들어갔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비슷하게 됩니다. 악한 소굴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싸움하고 이런 사람이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의 그 영향력과 죄의 결과, 이것을 그 한 가문 안에 그 존재합니다. 아버지가 악한 이런 그 죄의 생활을 살아가면 그 자손들도 배우기가 십상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 영향력을 받아서 본인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악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손도 악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의 손주인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아합은 아주 그냥 악한 그런 왕이었는데 말이죠. 므낫세가 그랬죠. 네, 므낫세. 아합이 아니라 므낫세입니다. 네. 그 죄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이 또 죄의 결과가 후손들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의 영향력과 결과 때문에, 아버지의 그 우상숭배의 죄의 영향력과 결과 때문에 아들이 또 그대로 우상숭배를 배우고 또 하게 되고 그 다음 3,4대가 그렇게 죄의 영향력과 결과에 의해서 함께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자, 함께 제사 지내고 함께 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심판이 3,4대에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또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각인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죄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자손들, 같은 그 가족들 안에서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이렇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와 같은 죄를 짓는, 아버지와 동일한 죄를 짓는 그 자녀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죄악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갚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인데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계 안에 가계의 저주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아들인데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똑바르게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혹은 그 몇십 대 앞에 선조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그 후손이 그 이렇게 심판을 받게 돼, 저주를 받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순거짓말이죠.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내가 무당, 내가 귀신 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 하던데, 그 무당교 아닙니까? 그건 무당교 설교자네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죠. 각인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각인이 바로 자기의 범죄한 데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집단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콜렉티브라고 하는 집단적인 하나님의 심판. 집단적인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집단적인 심판이 내릴 때 그 사람들 다 범죄한 것 스스로가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그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예,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계 저주론 교리를 개정한다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 아버지들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3, 4대 자녀들 여기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이게 바른 말씀입니다. 그럼 네 번째 원리는 출애굽기 20장 5절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들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3, 4대 자녀들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강압에 의해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제사를 지냈고 또 그 아들도 아버지의 죄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 3, 4대까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 3, 4대까지 갚는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긴 자발적으로 다 스스로가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에 의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압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강압에 의해서 살인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강압에 의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출애굽기 20장 5절은 강압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압에 의해서 살인을 행했어요. 살인죄를 직접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 마음 먹고 아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죽인 그 사람, 그 살인자, 그 사람에게 심판하는 것과 그냥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한 그 경우와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그건 달리합니다. 의도적인 살인이 있고 비의도적인 살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 지금 출애굽기 20장 5절의 이 말씀,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말씀 다시 봅니다. 네, 아버지들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3, 4대 자녀들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제사에 강압에 의해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해당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 거부를 명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뭐 부모를 모시는 그런 제사이든지 혹은 뭐 신사 참배든지 국가적인 그런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제사는 제사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조상들에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조상들은 구천을 떠돌리는 그런 혼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은 몸으로는 떠나서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몸을 떠나서 우리 영혼은 곧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신자들은 몸을 떠나서 그 영혼은 구천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지옥에 빠져들게
됩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제사하는 것인가 그러면? 조상에게 제사하는, 조상이 없는데 조상의 혼이 지금 여기 없는데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실제적으로 귀신들에게, demons, 악령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추석이나 명절 때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이제 조상들에게 절하고 조상들에게 뭐 음식 뭐 공양하고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몬스 악령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령들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귀신과 악령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성만찬 주의 만찬과 귀신의 잔을 여기 제사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제사와 주의 만찬 성만찬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래서 주의 만찬을 먹고 난 다음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잠자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약한 자가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고. 잠자는 자는 성경이 죽은 자를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사 지내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는 또 뭐 주의 만찬에 성만찬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 또 교회 와서는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영어로 보니까 Do we provoke the Lord to jealous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도록 그렇게 격동을 시킬 것인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무엇과 상관되는가 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꼭 한 분이신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질투를 여호와가 질투를 일으키시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신다. 네,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29장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이렇게 질투, 여호와의 질투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분노라는 말씀이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신다는 말씀 하셨을 때 그것은 분노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어떤 경우에 하나님 외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살아가는 방법 또 그들의 우상을 저희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겼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저들이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그런 참담한 역사의 심판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신을 섬길 때 사람들이 섬길 때 그의 백성이 섬길 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저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 여섯 번째 원리는 자발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자발적으로 지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반문하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발적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노여워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1742년에 교황 베네딕투스가 14세가 이렇게 교서를 발표했는데요. 유교적인 조상 숭배는 성경에 어긋남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안 된다. 조상 숭배는 그것은 성경과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교황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천주교가 제사를 못 지내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한 200년 지나서 1939년에 교황 이번엔 피우스 12세가 이렇게 또 조서를 내렸는데 유교의 조상 숭배는 시민적인 의식으로 선언한다. 그래버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유교의 조상 숭배는 그냥 한 그 이 시민으로서 행하는 그런 그 시민적 의식이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숭배 해도 좋다. 시민의식이니까 종교의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지금 200년 전에 교황이 베네딕투스 14세가 말한 것과 200년 후에 교황 피우스 12세가 말한 것과 정면 충돌하는데 그러면 천주교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200년 전에는 이건 믿고 200년 후에 이건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천주교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황 무오설이 있습니다. 교황은 개인적으로는 잘못할 수 있어도 교회 법이나 교회에 관련된 이런 공식적인 이런 그 말에 있어서는 결코 잘못이 없다, 무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200년 전 200년 후가 이렇게 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교황끼리 서로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그러면 교황이 무오한 말이 무오하다는 말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교황끼리 서로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교황이 맞아요? 베네딕투스가 맞습니까? 피우스가 맞습니까? 이 교황 무오설를 완전히 취소하는 그런 행동이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200년 전에 그 교황 베네딕투스가 14세가 말했던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200년 후에 1939년에 피우스 12세가 말한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교황 피우스가 12세가 이렇게 시민적 의식이니까 조상 숭배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한 200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에서 이 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버린 만여 명의 그 아주 신실한 천주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헛된 죽음이 된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죽음이 된 것입니다. 아니 시민적 의식으로 알고 참여했으면 될 걸 왜 죽어? 피우스가 12세가 와서 조선 내릴 때 그 말이 왜 죽었어? 그런데 또 한국에 와서는 또 그런 사람들 또 뭐 성자 10억씩 한다고 그러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시민적 의식으로 그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만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이렇게 교황의 말에 따라서 정치적인 데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이 교황 피우스 12세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이태리가 서로 함께 그 동맹을 맺고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는데 이 교황이 있는 바티칸은 이태리에 있거든요. 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카톨릭의 본래 이 혼합주의, 편의주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신앙이 표현된 것입니다. 뭐 무엇이 그러면 바른 길입니까? 성경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교황이 뭐 신학자가 무슨 뭐 우리 목사들이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경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목사가 성경을 말씀할 때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에 대적하면 그것은 목사에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때 대적하면 그건 목사에게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목사가 얘기할 때 그 목사에게 대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동안에만 그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으면은 우린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해소가 될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데도 종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사를 거역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심판 받죠. 네. 목사도 불순종할 때 심판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데 그걸 거역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목사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건질 게 하나라도 있겠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교황이 뭘 말했느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교황 말을 듣고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성경이 무엇을 말씀했는가가 중요하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함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귀신에게 제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그 말씀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인데 그것은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억지로 할 수 없이 제사에 끌려가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이 말씀은 귀신의 제사에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럼 강압의 강요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이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강압에 의해서 살인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분노해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너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어? 이래서 살인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인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은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덟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2절은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간접적으로 해당된다고 했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진노를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뭐 가족들 가운데 네. 뭐 믿는 불신자 남편의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는 이 그 부인인 경우에 또 불신자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이 자녀들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제사를 참여합니다. 약해요. 제사에 참여합니다. 네. 뭐 어떤 것인가? 아주 제사를 능동적으로 주인이 돼서 제사하자.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끌어가고 제사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어쩔 수 없이 딸려서 이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건 격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국가적인 문제의 제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왼쪽에는 여러분이 지난번 보신 것처럼 여의도 광장에 1973년에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인 대전도자가 와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개신교 최대의 그 전도대회가 그 사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개신교. 오른쪽에 보시면 명동성당 천주교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앞에 뭐 선생님하고 뒤에 학생들 쫙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이 신사참배하는 모습인데 그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에 이제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네 함께 와서 지금 이 참배 신사참배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뭐 이미 피우스 그 12세가 그 그냥 시민의식이니까 국가의 의식이니까 신사참배해도 좋아.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탈퇴해버린 거예요. 장로교, 아주 이 감리교회.
그리고 안식교회, 천주교와 똑같은 입장으로 그냥 순순히 신사참배를 그냥 참여했습니다. 장로교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장로교는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실고 고교, 뭐 오산 고교 막 그럴 겁니다. 네, 숭실은 분명하고 이런 데가 그 선교사님들이 주로 교장이었는데 다 문을 닫았죠. 네, 우리 신사참배 하느니 차라리 학교 문을 닫자. 네, 학교가 문을 닫겠다. 미션스쿨이 기독교 크리스천 학교가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학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한 결정이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신사 참배 문제가 더 크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18개 학교가 폐교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뭐 총칼로 막 그냥 총회, 예, 장로교 목사님들 대의원들이 모이는 그 총회에 막 압력을 가해서 그때 이제 19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죠. 네, 그래서 결국 장로교회도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한국 천주교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있죠. 네. 물론 이제 일제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겠다고 했지만 네. 순순하게 네. 그냥 해도 좋다. 말하고 참여했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책임이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 신사 참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신사 참배에 대하여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압력을 받고 강요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했지만 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때 신사참배를 한 분들이 나중에 회개를 많이 했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그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 나중에 아시아의 교계의 지도자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늘 본인이 신사참배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사가고 신사참배는 내가 죽어도 못한다. 네, 여기 네 명의 그 신사참배 거부한 순교자들의 이 얼굴들이 여기 여러분에게 보이시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왼쪽에, 두 번째 박관준 장로님, 세 번째 최봉석 목사님, 네, 그 다음에 최상님 목사님, 최정님이신가요? 최상님 목사님, 네, 이렇게 네 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는 그런 간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또 이렇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신사참배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존심을 간직한 그런 그 사람들도 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고요. 네.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림으로 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사상에 있는 나중에 잿밥을 먹고 이제 제사 마치고 나서 음식 먹고 한 그런 문제를 제가 다루질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음번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또 나아만 장군의 이해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람의 그 장군인데, 네,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음번으로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제가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고요. 열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 두 번째 원리, 자발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강압의 강요에 의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죄악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갚지 않으신다. 네 번째 원리는 출애굽기 20장 5절은 강압 강요에 의해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은 거기에 보면 아비의 죄를 그 자녀들에게 갚되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3, 4대까지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강압에 의해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해당된다. 여섯 번째 원리는 자발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강제에 의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괜찮다 이런 말씀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네. 이 귀신과 교제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곱 번째 원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은 네, 그 말씀은 이제 이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제사 지내고 네, 그런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강압에 의해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강압에 의해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해당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한국 천주교는 신사 참배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열 번째, 한국 개신교는 신사 참배에 대하여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뿐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한 순교자들,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이 한국교회에 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의 강압에 의해서 그들이 신사 참배했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고통을 느끼고 마음속으로는 아마 통분하고 회개하고 그랬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올려지는 말씀들을 늘 클릭해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그 오른쪽에 지금 그 화살표가 밑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메뉴가 있습니다. 맨 밑에 가시면은 선교 헌금 란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후원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것은 곧 저희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땀방울과 핏방울과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바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중한 동역자들 중에 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헌금하신 것은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헌금하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풍성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또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함께 서주실 때 많은 것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특별히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이 두 가지 시리즈가 거의 70개가 비디오가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사역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 이제 7편의 신천지 비판 반박하는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 미국의 남가주의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한 베트남계 미국인이 그 글을 보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 말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안증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 대한 교리를 비판하는 것, 그 설교도 거기에 다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봐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규칙적으로 저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이 사역이 더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